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리듬 연습 완벽 마스터 비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리듬 많이 약해요. 박자 이런 것도 되게 약한데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자랑 리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바로 되는 그러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연습이 꾸준히 쌓인다면 금방 마스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뭐 한 박자, 두 박자 이거를 막 그림을 박수를 쳐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 이제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뭐 다양한 뭐 리듬에 대한 그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는 뭐 악보가 표출되어 있고 그 리듬이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막 이렇게 나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뭐 리듬 연습하는 거 뭐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뭐 기계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뭐 색소폰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말로서 설명되는 것도 있고 꼭 악보가 표출이 되면서 영상이 나오는 그러한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켜놓으시고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냥 들으세요.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그 소리를 내가 귀로 익혀가지고 내가 흥얼거리고 그 리듬을 내가 몸으로 익히는 연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다. 그 김현자 선생님의 아모르 파티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악보를 보고 계속 연습을 하는 것보다 아모르 파티를 많이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리듬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으면 내가 그 리듬이 남아요. 그래서 그게 어떠한 모양인지 어떠한 박자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윤곽을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듣고 나서 내가 악기를 불러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많이 듣지도 않고 그냥 악보만 보고 연습을 하다 보면 되겠지 아주 좋지 않은 연습 방법입니다. 내가 리듬에 대해서 박자에 대해서 완벽해지고 싶다 그러면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많이 듣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나서 내가 이제 입으로 그 리듬을 따라해 주는 거죠. 딴딴 따따딴 딴딴 따따따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라라라라라 뭐 까까까까까 뭐 이런 식으로 리듬을 언어로서 표현을 해가지고 뭐 투투투투투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리듬 소리가 나는 거와 내 입이랑 매칭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그 리듬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3연음인지 뭐 5연음인지 부점인지 싱코페이션인지 그런 리듬인지 전혀 몰라도 돼요. 그냥 듣고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습을 한다 그러면 리듬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연습장에 가셔서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는 상태에서도 이 영상을 끄시고 이제 그러한 리듬이나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그냥 많이 들으세요. 그 많이 듣고 그 리듬을 내 귀로 계속 익숙하게 되도록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리듬 마스터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응원의 댓글, 또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놓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